안녕 친구들, 추석 연휴 기간인데 좋은 시간들 보내고 있니? 내가 지난번에 내 친구하고 같이 기능의학검사 받으러 간다고 그랬잖아. 그 검사 결과의 일부분이 나왔는데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 MTHFR 이상이었어. 메슬레이션에 필요한 엽산 분해 효소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것보다 더 참혹한 것은 유기상 검사 결과였는데, 그것도 당연하지. 메슬레이션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멈춤 상태였어. 내가 그동안 수많은 유기상 검사 결과지를 봤는데 이렇게 결과가 전체적으로 모두 다 낙봉으로 나온 건 처음 봤거든. 그러니 아무런 대사도 되지 않고 있는 그분의 몸이 얼마나 아팠겠어. 유기상 검사는 그래,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에너지 생성 회로, 장내 박테리아 이스트 지표, 또 체내 독성 물질 해독 지표, 그리고 메슬레이션과 관계된 비타민 B 지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으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몸이 궁금하거나 너무 아파서 MRI나 CT를 찍으러 간다 그러면 제발 말려줘. 그리고 간단한 유기상 검사를 받게 해. 유기상 검사는 굶지 않아도 되고 간단하게 소변 검사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것으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대사를 알아낼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MRI나 CT를 찍냐고. 거기서는 나타나지 않아. 왜냐면 MRI나 CT에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벌써 병증이 튜머거나 암이거나 뇌가 찌그러졌거나 혈전이 생기거나 이미 너무 심각한 상태에만 보여준단 말이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알아서 방어를 하려면 병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는데, 혈액검사나 CT나 MRI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몸이 궁금하면 유기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야. 알았지? 내과 의사가 유기상 검사에 대해서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검사 결과지 뒤에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어떤 영양소가 넘치고 있는지, 어떤 독소가 배출이 안 되고 있는지, 내 장내 박테리아는 어떤 수준인지가 다 나오거든. 그래서 검사 결과가 보통으로 나왔다. 그러면 거기 써있는 대로만 지키면 되는 거고, 아니 거기에 앞으로 검사를 더 받아야 된다고 써있고, 위험이 너무 많다면 그때는 기능의학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 어떤 검사보다 제일 1번은 유기상 검사, 소변 검사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칸디다 우세증에 관해서 설명할게. 내가 인체를 해독하고 리셋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굶는 것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 방법을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내장 지방을 비롯해 독소를 품고 있는 지방 조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분비 교란 인자를 없애고 중금속 해독을 했다면 이제 가짜 배고픔과의 전쟁을 할 준비는 다 된 거야. 신체가 사용할 영양분과 칼로리를 위한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이 있는데, 문제는 가짜 배고픔이야. 우리가 느끼는 필수적인 배고픔과 가짜는 다른 것인데, 가짜는 내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체에 기생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균이 스스로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DNA 신호를 보내서 뇌를 혼동시켜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놈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의 개체수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만 하거든. 우리 몸에 기생하는 미생물은 이로운 것과 평상시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지만 일정 조건이라면 나쁜 영향을 주는 잠재적 해로운 미생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것들이 장에 있는 무게만 해도 2kg 정도나 돼.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와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다 없앤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균형을 잘 맞춰야만 건강할 수 있어. 그 중에서 오늘 다룰 것은 기회주의적 병원성 효모인 칸디다야. 이스트의 일종으로 생식기 요도 입에서 주로 병증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병원에 가서 항진균제 처방을 받아서 2주일 정도 치료를 받으면 깨끗이 사라져.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거나 이것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을 자꾸 만들어서 과잉 증식하게 되면 그 상태를 침습성 칸디다 과성장증이라고 해. 이 상태가 되면 혈류로 들어가 온몸을 거쳐 심장, 뇌, 눈, 뼈 등에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거든.
칸디다 과성장증은 탄수화물 중독과 당뇨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설명할게. 초기 증상은 별로 심각하지도 않고 또 스스로 어떤 자각 증상도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압 검사를 받아야 해. 칸디다는 여러 가지 경로로 영향을 끼치는데 조직을 파괴하는 독성과 병원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분비된 아스파틸 프로테인에이스고 이것이 전당뇨, 면역 저하, 고혈압의 원인이 돼. 칸디다는 자가 면역증의 일종인 제1형 당뇨의 원인으로 알려진 TH17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거든. 결국, 당뇨 환자의 혈액 내의 높은 당수치는 급속한 칸디다 번식을 만들고, 그래서 당뇨 환자의 칸디다증 증상은 더 심각하고 급속히 진행되고 치료도 또 어려워. 하지만 그 염증 치료를 하지 않고 두면 합병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당뇨병의 키 인자인 인슐린이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건 알고 있지? 그 이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칸디다, 그리고 엔트로박터균, 화장실 변기에서 잘 없는 스타필로코커스균, 그리고 아주 무서운 병원균인 수도모너스 어루지너스 등의 박테리아균들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간접적인 영향은 칸디다와 박테리아의 보사 물질들이야. 칸디다와 그 대사 물질들은 식후에 저혈당을 만들고, 박테리아와 그 대사 물질들은 식후에 고혈당을 만들어. 즉, 쓸개의 인슐린 분비 자체에 혼돈을 주는 거지. 하여튼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글루코스 과민증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엔 제2형 당뇨병이 생기는 거야. 혹시 밥을 먹고 나서 너무 몸이 안 좋아지고 쓰러질 듯하면 꼭 검사 받아봐. 내 딸이 저혈당으로 쓰러졌을 때는 매번 식후 30분 이후 거의 혈당이 1,2로 내려갔었어.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 스파이크업이 되고. 이 미쳐버린 인슐린의 원인을 내 살던 나라의 병원의 스페셜리스트 닥터들도 찾아내지 못했고, 또 한국 병원에 와서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온갖 MRI 등 테스트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과 의사들을 협진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았지.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써도 찾아낸 게 없었던 거야. 나중에 병명은 췌장암이 의심됨. 내가 미친다고. 아무도 칸디다 과성장증과 인슐린 관계를 말하는 의사들이 없었고, 이것도 내가 기능의학을 공부하면서 알아낸 거야. 물론 내 딸은 메슬레이션이 안 되니 증세가 더 극심했었겠지?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일반 병원에서 이런 증세를 보고 MTHFR 검사나 메슬레이션 검사나 칸디다 검사를 하진 않았을걸? 일반 병원은 오로지 유전자 변이 없는 60%를 위한 처치만 하니까. 다행히 당뇨가 생기기 전에 내가 칸디다 디톡스를 실행시켰었어. 지금은 더 이상 저혈당으로 쓰러지지 않아. 금년에 한번더 시키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이기도 해. 제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 하여튼 칸디다와 당뇨병과의 연관성은 이렇고 다른 것들을 알아보자. 칸디다는 과성장되면서 70가지 이상의 독소를 방출해서 염증 수준을 높이고 결국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간에 부하가 생겨서 다 해결되지 못한 독소가 온몸에 퍼지는 전신 독성을 만들어내거든. 결국 면역 조절 장애를 유발하고 자가 면역증이나 암을 만드는 거야. 그 독성들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규명된 것이 아세탈다이드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수치가 높아지면 산화 스트레스 염증을 유발시키고 DNA에 손상을 주고 암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 아세탈다이드는 치명적인 알코올 증후군과 알츠하이머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고, 결국 뇌활동과 기억력에 손상을 가져와. 만일 누군가 이미 칸디다 우세증이 있는데 과음을 했다 치면 그것만으로도 쇼크가 와서 위험해질 수 있어. 거기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안 나오는 체질이면 말할 필요도 없고. 즉, 칸디다 우세증이 있다면 내 몸은 매일 술을 엄청 쳐드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야.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도. 그 다음 위험한 것은 글리오톡신. 이것은 면역 체제를 누르고
주요 면역세포와 간세포를 죽여 감기나 잦은 미용시술로 항생제,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해. 그래서 유익균은 멸절되거든. 그럼 칸디다가 증식하게 되고, 칸디다는 좋은 박테리아를 죽여서 장벽을 보호하는 물질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일단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체내의 독소가 무차별적으로 침투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염증이 발현돼서 병증이 생기는 거지. 그럼 또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는 거지. 악순환의 고리가 열리는 거야. 항생제 복용의 증가와 칸디다 우세증의 증가는 그 역사가 같이 맞물리고 있어. 칸디다의 증상으로는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갈망,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ADD, ADHD, 머리가 멍해지는 거. 만성 피로로 인해서 온몸이 피곤하고 녹초가 되고 또는 섬유 근육통까지 만들어.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하시모토 갑상선염,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루푸스, 건선,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같은 거, 자극성, 기분 변화, 불안 또는 우울증, 그리고 심한 계절성 알러지. 원인으로는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 과음하는 것, 염소 및 소독제 부산물이 사용된 수돗물을 마시는 것,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산제 복용하는 것. 알러지는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원인이 되기도 해. 치과용 아말감의 수은, 백신, 자연분만할 때 엄마로부터. 그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지? 이놈들과 싸우는 것은 중금속이나 대사 방해 물질을 없애는 것보다는 훨씬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해. 한국에서 일반 의학에서는 부정하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바로 그 명현 현상, 야리시 허크사이머 리액션 과정도 일어나거든. 몸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놈들을 제거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간을 비롯한 독소 제거 기관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 칸디다의 사체뿐만 아니라 다른 균과 곰팡이들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엄청난 양의 사체를 배출하려면 미리 몸 안에 다른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해. 칸디다 제거의 전제 조건은 적어도 2주 전서부터 간의 해독 능력을 높이고 화학 물질을 없애고 중금속 해독을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허크사이머 리액션을 견디지 못할 거야. 하지만 어느 정도 다른 독소들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심한 정도의 과정은 거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칸디다 우세증에 관해서 이제 이해는 했지? 그러면 다음번에 칸디다 우세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 일반 의학적 방법과 자연의학에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하도록 할게. 네가 채널 하나 소개할게. 며칠 전에 발견한 건데 PEACHY라는 건데 한국인이 하는 거야. 이 채널 하나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 난 내가 늘 사람을 위로하려고 들고 늘 긍정적이고 잘 웃고 신나 있으니까 나는 멀쩡한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은 나도 많이 지쳐있던 거지. 그 사람 채널을 보면서 눈물이 그냥 주르르르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어. 우리 서로 지켜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토닥토닥 해주자고. 그러면서 이 지겨운 코로나를 이겨보도록 하자.